투명한 피부의 불청객 대한민국은 지금 자외선 주의보. 밖에서도 집에서도 자외선을 경계하라.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법과 피부진정 천연팩 그리고 천연 자외선 차단제 만드는 법까지 우리 가족 건강한 피부 만들기 대작전. 기초부터 알아보는 성분부터 차단지수 완전 정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림의 여왕의 전미리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감삭잡한 피부. 건강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 섹시해 보인다고 얘기해야 하나요? 하지만 자외선에 선탠 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 어떠세요? 3살 때 쬐는 자외선 80살까지 간다. 좀 과장이 심했나요? 그런데요, 과장이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피부의 공공의 적, 오늘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자외선이 더 무섭다는 분이십니다. 박범수 씨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외선 비교! 저리 가! 아, 자외선 정말 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외 촬영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요즘에 아이 볕이 참 아주 뭐 좋아갖고서는 저도 요번에는 어떻게 좀 이 남들은 돈 주고도 태운다는데 저도 지금 남성미를 좀 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그을리려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갔다가 온몸 다 타갖고서 아주 통구이 됐다가 그냥 이 허물 하나 다 벗고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는데요. 네. 아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오, 괜찮아지신 게 다행이에요. 네. 여름철엔 정말 자외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간 김이 주근깨 정말 자외선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여름철 피부관리 나를 따를 자 없다. 오늘의 살림의 여왕 조명숙 주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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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에 더 환한 피부를 자랑하는 38세 주부 조명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름철 피부 관리 굉장히 많이 신경들 쓰실 텐데요. 오늘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씀 주실 분, 피부과 전문의 이미석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여름철에 더 환한 피부를 자랑하는, 정말 제가 뵙기에도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선생님, 왜 우리가 자외선에 너무 노출이 되면 피부암, 그리고 기미, 뭐 주근깨, 뭐 이런 게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 정말 자외선이 피부에 주는 영향이 그토록 나쁜가요? 네, 많죠. 이제 태양광선 하면 뭐 자외선, 가시광선, 뭐 저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자외선이죠. 근데 일단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가 빨리 늙어요. 모세혈관도 늘어나고 주름도 생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부암, 뭐 기미, 색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피부과 학회에서 그 검사를 했었는데. 가장 피부에 안 좋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외선이 제일 1호의 적이에요. 제일 큰 적으로 저희가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최근에 한 10년 동안 한 2만여 명을 그 검사를 했는데 피부암이 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두 배 정도. 특히 20, 30대에서. 그래서 이 자외선을 좀 차단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피부를 좀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외선, 이거 참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그런 볕이 아니 우리 피부에 피부암까지 유발을 시킬 수 있다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요 이 자외선에 노출되기 싫어서 이 외출을 피하실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부님께서는 평소에 이 자외선하고 조금 담을 좀 쌓고 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외출할 때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거든요. 그럼 선크림, 모자, 양산, 그리고 심지어는 외출할 때 긴팔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피부가 많이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자외선으로부터 철저히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피부를 유지하시는 것 같죠? 그렇다면 조명숙 주부님의 일상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이때 나타나는 그녀. 자외선 앞에서도 당당하다. 여름 피부 미인 가꾸기 나름이라고요. 조명숙 주부. 이곳은 강서구 염창동. 주부님 뭘 바르고 계세요?
있으세요? 아, 예, 여름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고 있어요. 아니, 어디 외출하세요? 어, 뭐 외출할 때만 바르나요? 저는 집에서도 이렇게 매일 발라줘요. 집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적 자외선, 실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딸에게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데. 집안에서도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늘 집에서도 바르고 있어요. 집안일 하다 보면 햇빛을 고스란히 맞게 되는데 유리창을 통과하는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주름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실내도 결코 자외선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말씀. 태어날 때부터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화장을 안 하고 다녀서 얼굴에 기미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아마 제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늘 발라요. 겨울에도 바르고요. 항상 늘 햇볕이 있거나 없거나 집에서도 바르고 나갈 때도 물론 바르죠. 사시사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른다는 조명숙 주부. 아, 주부님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 이게 많죠?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집에서 쓰는 거랑 외출할 때 쓰는 거랑 용도를 지수가 낮은 것과 높은 것까지 나눠 쓰고 있어요. 집에서는 주로 이제 지수가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요. 뭐 얼굴부터 팔, 다리까지 수시로 발라주고 있어요. 저는 외출할 때는요. 이렇게 지수가 높은 걸로요. 3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바르고 있고요. 이런 걸 바를 때는 기초 화장을 꼼꼼하게 하고 바르고 있어요. 조명수 주부의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바르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전 스킨케어 제품을 먼저 꼼꼼히 발라주세요. 이거는 아이크림인데요. 저는 눈가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가에도 같이 발라준답니다. 눈과 입 주위는 피부 표면이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아이크림을 바른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량으로 여러 번 펴발라주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은 금물. 적당한 양으로 여러 번 얇게 두드리듯 발라야 뭉치지 않고 골고루 잘 발라져 자외선 차단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피존 부위나 강대뼈 나온 부분 있죠? 이쪽은 자외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발라주고 있어요. 햇볕에 가장 잘 타는 피존 부위와 광대뼈 부위는 한 번 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준 다음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가볍게 손바닥으로 눌러주세요. 파우더 역시 두드리지 말고 차분히 가볍게 눌러주는 센스. 이때 목도 빼놓을 순 없겠죠? 목과 팔은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펴바른 후 얼굴과 같이 꾹꾹 눌러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한 후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부엌일 하다가 갑자기 바빠진 조명숙 주부. 딸 채은이까지 데리고 어디를 가시나요? 아니 주부님 뭐 그렇게 바쁘세요? 아, 예,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요. 준비할 게 많아요. 잠시만요. 방문이 닫힌 지